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이번에 새롭게 나온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드디어 디젤 단일 모델이었던 티구안 라인업에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셨던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블랙 컬러의 올스페이스고요. 겉모습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구안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모습 변화가 특히 눈에 띕니다. 기존 올스페이스 모델은 뭔가 사각 형태의 굉장히 좀 반듯한 이미지였다고 하면은 이번 올스페이스는 그릴의 크기도 커졌고요. 엠블럼 역시도 신형 엠블럼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드램프가 바뀌었는데요. IQ라이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주간주행 등은 이런 식으로 두 줄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간 시일성이 기존 모델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 올스페이스의 핵심은 바로 옆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 티구안이 뭔가 좀 컴팩트한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번 올스페이스는 중형 SUV 느낌이 제법 드는 것 같아요. 기존 일반 티구안의 차체 길이는 4.5m대였는데 올스페이스의 차체 길이는 4,730m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역시도 일반 티구안보다 110mm 더 확장이 되었고요. 확실히 2열도어의 길이가 많이 커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휠 같은 경우도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사이즈는 앞뒤 사이즈 모두 동일하고요. 235, 50R,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 피렐리 스콜피온 타이어가 매칭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된 티구안하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올스페이스 모델은 여기 아래쪽에 이 올스페이스 배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테일램프 안쪽에 LED 디테일도 좀 변화가 됐습니다. 무빙 턴 시그널 방식의 방향 시등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LED가 기역자 형태로 세 군데로 나눠져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는 아닌데 이렇게 크롬으로 팁을 구성해 놔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온 김에 트렁크 용량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올스페이스라서 차체 길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간이 트렁크 공간 확장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요. 국내 수입되는 올스페이스는 3열 시트까지 갖춘 7인승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평상시에는 뭐 3열 시트 사용을 안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둬서 짐 공간으로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3열을 접은 상태에서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으로 700리터입니다. 현대 투싼이 620리터대, 산타페가 630리터대니까 거의 뭐 중형 SUV보다도 더 넉넉한 트렁크를 지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씩 있거든요. 여기 레버를 당기면은 자, 이런 식으로 트렁크에서도 2열 시트의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그리고 3열 시트는 여기 끝에 있는 스트랩을 이렇게 당겨서 세울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는 트렁크 용량이 조금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커버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들추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등받이에다가 거치를 해서 트렁크와 객실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 이렇게 트렁크 아래쪽에다가 보이지 않게 잘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조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떼어내서 이거를 랜턴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휴대용 랜턴으로. 이런 것들을 참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캠핑 가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 이런 건참잘 만들었다. 네, 이게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달라진 실내입니다. 우선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까요? 자, 시동 버튼은 여기 있고요. 확실히 가솔린 모델이라서 기존의 디젤 티구안하고 비교했을 때 정차 중 많이 조용합니다. 네, 진동도 거의 뭐 지금 운전대하고 시트하고 거의 안 올라오네요. 이게 가솔린 터보가 적용이 된차 중에서도 이게 가늘게 좀 진동이 올라오는 차가 있는데 이 차는 진동이 거의 안 올라오는 편입니다. 이 티구안도
구성이 꽤 탄탄해졌습니다. 이 차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역시도 무선 방식을 지원하고요. 스마트폰과 차를 한번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차에 탈 때마다 알아서 이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공조장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개의 다이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터치 방식이거든요. 네, 바람 세기도 이렇게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도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끝에서도 자 이렇게 눌러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티구안은 앞좌석 통풍 기능이 없었는데 이번 올스페이스는 드디어 3단계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네, 동승석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티구안의 유일한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드디어 통풍 시트가 들어가서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형 스티어링 휠 그립감이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기존 티구안은 뭔가 좀 림이 얇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아주 좋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우선 가죽의 질감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림의 두께가 나름 좀 두툼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폭스바겐 신형 엠블럼이 이 글자의 굵기가 좀 얇아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 어시스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전부 다 왼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패들 시프터가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은 역시나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크게 띄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올스페이스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에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띄워주는 정보는 작은 편이지만 유리에 직접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은 유리가 좀 깨지거나 교체할 때는 이 교체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용 유리가 들어가서 컴바이너 타입 같은 경우는 교체할 때 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USB 포트는 C타입으로 두 개가 구성이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12V 소켓 하나 마련이 됐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인데요. 자,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띄워놓고 스마트폰은 여기에 얹어놔서 운전하면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어 레버의 디자인도 조금 달라졌죠. 네, 기존과 비교해서 확실히 좀 디자인이 세련되진 것 같아요. 뒤에서 하나 아래로 내리면은 스포츠 모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오토 홀드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주행 모드 셀렉터는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화면에서 자,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에코 이렇게 네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주변 카메라를 띄워줄 수 있는 기능인데 자 이런 식으로 완전 하늘에서 보는 버드 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간 측면에서 띄워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는데 그래픽이 네, 조금 주변의 카메라 반응 속도가 느린데 그래도 뭐 이런 기능이 탑재가 되었으니까 특히 SUV 운전이 처음이신 분들은 주차할 때 나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시트 옆에 보시면은 메몰 시트가 3단계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추 받침대가 전동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전동식이고요. 저는 이 요추 받침대가 일반 투웨이가 아니라 위아래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기본적인 것에서 상당히 좀 충실하게 잘 설계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동승석에도 요추 받침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우, 도어가 되게 묵직한데요? 확실히 이런 맛에 좀 독일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우선 앞좌석을 좀 제 키보다도 더 좀 여유있게 맞춰놓은 상태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확실히 휠베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 티구안보다는 2열 공간이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담겨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거나 또 3열까지 승객이 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뒤까지 밀어서 넓은 다리 공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랩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랩을 당겨서 네, 최대 이 정도까지 여기 헤드레스트가
기존 티구안보다 좀 많이 푹신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지지했을 때 좀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국산 SUV와 비교해서는 등받이 각도가 아주 많이 눕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일반 티구안보다는 조금 더 장거리 주행을 쾌적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면적이 크니까 이 열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거의 뭐 2열 시트 승객의 정수리 부위까지 이 유리의 면적이 오는데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는. 자,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은 네, 포켓이 위쪽에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간단하게 꽂아놓을 수 있는 포켓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도 송풍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네, 온도 조절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지금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된 차라서 그런지 중앙에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공간 때문에 터널은 조금 올라온 편입니다. 자, 근데 뒷좌석에는 USB 포트가 하나가 좀 구성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차 제가 지금 앞좌석을 좀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일반 티구안도 그렇고 이 올스페이스도 그렇고 발 놓을 공간이 아주 시원스럽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차 3열 시트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당기고 접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당겨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남자를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머리도 이렇게 숙여야 되고 뭐 3열까지 아주 잘 활용하실 분들을 위한 차는 절대 아니고요. 어린 자녀와 부모님까지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간다. 이럴 때 비상용으로 쓰는 그런 용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